영미의 교육계에서는 101이라는 숫자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데요. 1929년 버팔로 대학교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101은 교육 분야에서 모든 입문 단계를 지칭할 때 쓰입니다. 101은 숫자만으로 초보자를 위한 자료나 입문 수준 단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초보라는 단어는 미숙한 능력을 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보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또 어린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과학과 신앙에 대한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느님과 과학에 대한 101가지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궁금한 것을 질문할 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때론 그런 과감한 질문이 어른을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이 책은 그런 호기심 가득한 어린이들의 하느님과 과학에 대한 101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물론 아이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을 주고 싶은 부모와 교리교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엮은 리지 핸더슨과 스테프 브라이언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패러데이 과학과 종교연구소의 어린이 및 학교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입니다. 지금도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과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엮은이들 외에도 과학자들과 신학자, 철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고민한 답변이 실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성경의 시편 8편을 보면 하느님은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내용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도 많이 나온단다. 하느님께서는 피조물을 잘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 그러려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 잘 알아야겠지?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실 거야. 과학자들은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하느님께서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자연을 연구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 하느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셔. 과학은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의학이나 공학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또 과학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을 더 잘 알게 되지. 피조물을 잘 알게 되면 창조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단다. 하느님은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고 그분과 우주를 더 많이 배우고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푸른 하늘을
맑은 바다를 부탁해 빨대박힌 거북이를 부탁해 기는 범벅 철새들을 부탁해 떠다니는 북극 곰을 부탁해 달꽃 잃은 동물들을 부탁해 탄소저감 나무 심기 부탁해 일회용 품격회 사용 부탁해 아름다운 세상 부탁해 너 알고 있니 보이지 않는 공기가 하느님이 불어주신 숨이래 희뿌연 연기로 막히고 막혀서 기침하지 않게 해야 해 너 알고 있니 내리는 빗물도 날 사랑하신 주님 축복이래 투명한 냇물을 아끼고 아껴서 바다에게 전해줘야 해 과거에는 과학과 신앙이 대척점에 있기도 했지만 지금은 서로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며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과학이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에 큰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학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요? 대답은 아니요야. 실망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생각해봐. 어쩌면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대답이야말로 오히려 하느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사실 과학은 물리적 세계에 대한 학문이야. 과학자들은 자연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수학을 사용하고 아주 작은 입자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수많은 것을 알아내지. 그리스도교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지만 하느님은 우주에 밖에 계시는 분이기에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어. 그 대신 과학이 아닌 다른 중요한 증거를 살펴볼 수 있지. 기도 체험, 미사가 주는 느낌, 그리스도인이 까다로운 질문을 이해하는 방식,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신뢰할 수 있는 특성, 일정한 질서를 지닌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깊은 통찰 등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가늠해 볼 수 있단다. 언젠가 평화방송을 통해 방영된 강의를 듣다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담당한 신부님께서 구약성경 창세기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시며 진화 생물학에 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쏟아내시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오늘날 과학계가 정설로 삼는 진화론의 과학적인 근거들과 연구 결과들의 대부분을 부정하며 흡사 근본주의 개신교에 언급하는 창조과학에 준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적어도 저에겐 과학 분야를 대하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현실을 대변해주는 사건처럼 다가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생 시절에 들었던 자연철학 강의 내용의 일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진화론 전반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으로 전개된 몇몇 강의안에서 교수님께서는 해외 다큐멘터리 한 편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진화론이 잘못된 과학임을 입증하려 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진화 생물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깊은 지식을 지닌 존 호트에 져서 신과 진화에 관한 101가지 질문을 통해 영상에 담긴 내용 대부분이 잘못된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 분야에서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주장은 부당할지언정 과학적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교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에 맞추어진 대안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과학주의 무신론의 경우도 무신론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담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현장 21항의 내용처럼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신을 부정하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며 무신론의 치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의 완전한 삶으로부터 가능해질 수 있음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지식 정도에 기대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교회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없습니다. 본당 사목자로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 이상으로 과학 유튜브 채널을 자주 시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과학 유튜브 채널은 다른 분야의 유튜브 채널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며 과학의 대중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방식으로 과학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인 시각을 토대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내용을 담으며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깊고 넓게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당의 청소년, 청년들은 이러한 과학 유튜브 채널 안에서 하느님을 체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37억 년의 시간을 담은 우주의 역사를 통해 빛의 속도로도 수백억 광년의 노인 별을 탐사하는 우주 망원경의 기술을 통해 지구 생물종의 역사를 한 달로 치환하면 눈 한번 깜짝할 만큼의 시간 안에서 속할 인류의 달 탐사에 담긴 인류사적 의의를 통해 6,500만 년 전 멸종된 공룡의 존재를 가늠해보는 것을 통해 우주 만물을 향한 경이로움을 체감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하느님과 과학에 대한 101가지 질문은 어린이들에게 위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어린이들의 과학에 관한 관심이 자칫 그들을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진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는 부모님들, 혹은 신앙의 관점을 빌려 잘못된 과학 정보를 사실처럼 전달하는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교육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미래에는 무엇이 과학과 신앙의 가장 큰 도전이 될까요? 오늘날 인공지능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치지. 그런데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더 잘한다면 인공지능도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루고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등 생각해 볼 것이 아주 많단다. 과학과 신앙은 진리와 선에 대한 인류의 오랜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단다. 그러니 미래의 인류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바로
진리와 선을 위한 탐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아닐까? 인간의 교만, 오만, 이기심, 두려움과 같은 것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결정을 내리곤 해. 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용기 있고 친절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진실하고 겸손된 자세로 진리와 선을 탐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겠지? 과학이 발전했지만 인류는 심해의 10%도 채 알아내지 못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4%에 불과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고 인류는 그 세상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과 신앙의 눈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두 개의 눈이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